덩어리가 난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한 붓으로 그 붓이 마를 때까지 찾아다니면서 그려주세요. 알았죠? 일단 큰 덩어리를 해석을 해야겠죠? 자, 여기가 제일 튀어나왔죠? 여기가 산이죠?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럼 그 면을 칠해주면 되겠죠? 지금 물붓은 덩어리를 내야 돼. 요. 물붓으로 덩어리를 내야 돼요. 덩덩덩. 붓끝으로 형태를 마무리를 하고, 붓끝으로 마무리를 하고, 붓등으로 면을 바르고, 맞죠? 발가락은, 발가락도 돌려야 되잖아요. 저 요 한 붓으로 얼마큼 오래 많이 칠할 수 있는지 꼭 봐야 돼요. 그림은 머리로 이해하는 거가 반, 나머지 반은 자기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지 반이죠. 다 그 원리를 이해하는 거죠. 그죠? 이번에도 천천히 곡선은 곡선대로 칠해주고. 자, 여기 구조 보면은 요렇게 포물선으로 요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죠? 예, 그게 나와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야지 제대로 된 덩어리가 표현이 됐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붓을 요렇게 요렇게 돌려주는 거 알죠? 자, 여기 꺾이는 면, 여기 면, 중간 면, 그죠? 중간 면 한번 다 발라도 돼요. 그리고 꺾이는 면, 그리고 말리는 면. 그럼 몇 개 면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면이죠. 이렇게. 발톱도 덩어리 돌아가고, 얘는 발톱 밑으로 일단 다 발라요, 일단. 바르고, 이따 요거 마르면 한번 여기 밑에 한번 더 발라줄 거예요. 얘도 돌아가는 면, 그죠? 돌아가는 면, 그리고 여기 중간 면, 그죠? 이해되죠? 그리고 또 요렇게, 요렇게, 그죠? 발톱도 말아주시고, 발톱 밑으로, 여기 밑으로 일단 다 발라요. 요 그림자까지 발라주세요. 물론 그림자는 또 한 번 더 발라야 되겠지만, 색은 달라도 톤이 같으면 바르라고 했죠? 얘는 이쪽 면 안 보이죠? 요 면 안 보이죠? 이 발가락은? 그죠? 그럼 얘는 한 3개 정도 면. 하나, 둘, 셋. 그죠? 예. 얘도 포물선을 해보면 핏줄이 요런 원기둥이죠? 누워있는. 예, 그럼 무조건 볼록한 원기둥은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그게 덩어리죠? 꼭 만들어야 돼요. 반드시. 물붓은 덩어리를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자기 그림에서 덩어리가 만들어진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느끼는 거죠, 뭐. 맞죠? 덩어리가 난다는 걸 느끼는 거죠. 누가 뭐 알려주거나 이게 아니죠. 자기가 느끼는 거죠. 마르면 한 번 더 이렇게 칠해도 돼요. 한 번 더 칠하면 톤 단계가 생기죠. 한 번 칠한 데는 당연히 연할 것이고 두 번 칠한 데는 좀 진해지죠. 빛이 이쪽에서 오죠? 여기가 제일 밝고 여기 내려가죠. 여기 면 내려가죠.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 제일 위에 이렇게 된다고 했죠? 예, 항상 이 큰 구조를 포물선으로 이해해서 발라야 되죠. 한 붓으로 이만큼 그렸죠. 처음에는 톤 너무 욕심내지 말고 물감을 다 쓰면 붓을 빨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물등에 있는 물이 똥물이 안 되겠죠. 물이 맑겠죠. 그리고 한 붓으로 찾아다니면서 그린다는 거는 시야를 넓히는 과정이죠. 한 곳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이 붓이 가야 될 때를 계속 찾아다닌다는 거는 시야를 넓히는 거죠. 그러려고 애가 한 붓으로 오래 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남들
한두 터치 쓰고 물감 만들고 또 한두 터치 쓰고 물감 만드는 사이에 우리는 그리는 거예요. 관찰하면서 천천히 똑같이 뭔가 붓은 신중하게 천천히 바르는데 양은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 어두운 부분 발라볼게요. 물이 많을 때는 이제 지금 좀 작은 면 바르다가 물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물이 많을 땐 좀 넓은 면을 미리 발라주면 좋겠죠? 좀 굴곡이 느껴지죠? 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좀 직선으로 묶어주는 게 나와도 돼요. 중간 톤 나와야 될 것이고 여기는 더 어둡겠죠? 요거는 경골이죠? 아직 경골, 비골 모르면 안 돼요. 네. 경골과 비골의 기울기는 요렇게 됐죠? 기울기가 맞아야 발목아지가 간지가 나요. 처음에 얘기한 이 덩어리가 큰 덩어리가 나죠. 예, 여긴 같이 이렇게 눌려도 돼요. 지금 두 붓이죠. 두 붓인데 덩어리가 나는 느낌이 나죠. 자, 그리고 요거 일단 마를 동안에 요 손을 바를게요. 얘는 요렇게 요렇게 포물선으로 요렇게 그려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나의 면으로 해석해도 되죠. 이렇게. 자, 얘도 윗면, 꺾이는 면, 옆면 이렇게 세 면으로 봐줄 수 있겠죠. 이 꺾이는 것도 이것도 하나로 일단 크게 해석을 해놔도 되겠죠.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물이 많거든요. 물이 많아서 좀 크게 한번 넣어봤어요. 지금 얘가 조금 까다로운 게 빛이 약간 측광이잖아요. 그죠? 이해돼요? 그리고 왔던 면을 한 번 더 중첩해서 발라주는 건 괜찮은데 너무 종이가 안 말랐는데 울려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드로잉 붓질 들어갈 때 되게 뻑뻑해서 잘 안 들어가져요. 얘도 내면 처리할 수 있겠죠. 돌아가는 면, 여기 꺾이는 단면, 중간면. 물붓으로 덩어리를 못 내면 그 다음 단계는 의미가 없어요. 봐봐요. 한 붓이잖아요. 지금 한 붓이잖아요. 근데 톤 단계가 나오죠. 그게 물붓이에요. 얘도 구 만들어야 돼요. 얘도 구 만들어야 되고 얘도 구 만들어야 돼요. 그죠? 일단 구 만들기 전까지 여기 비워놨어요. 이해됐죠? 이따가는 채울 건데 여기 세면 처리되고 있죠? 하나, 둘, 셋. 그죠?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은 어우 덩어리 두께 나오죠? 덩어리 나오면 이렇게 덮어도 돼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말리는 면 찾아주세요. 여기가 밝은 거예요.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지금 그죠? 여기는 좀 남겨놓고 여기 말아줍시다. 여기 덩어리 난다 안 난다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 덩어리를 내요?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느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외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은 그림을 대하는 태도를 좀 다시 익혀야 돼요. 그림은 외우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죠. 그죠? 물론 기억을 하는 부분도 있죠. 그림은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죠?
네, 그때그때 방법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한 방법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좋은 것을 느끼려고 해야 돼요. 맞죠? 한부 들어갔는데 진한 거 한 번 더 들어가 볼게요. 예, 요거 먼저 그릴게요. 예, 말라져 있으니까. 자, 여기는 틴트를 써서 여기가 제일 튀어나왔고 밑으로 내려갔죠. 꺾였죠. 그죠? 그래서 어둠 안 반사광 처리를 해줄 거예요. 여기 외곽 있잖아요. 여기를 끝까지 찾아주면 외곽이 열리죠. 외곽이 열린다는 말 이해되죠? 변화가 있잖아요. 그거를 끝까지 찾아주면은 요렇게 열리죠. 열리죠? 오늘은 칠하고 난 뒤에 자기 물통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칠해야 되는데 자기 모르게 습관적으로 몇 번 칠하다가 빨아버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시야를 넓혀가는 이 과정 있잖아요. 이거 엄청 노력해야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은 무슨 말인지 다 알아서 다 대답하거든요. 근데 자기 혼자 하면 그게 실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자기 거가 아니에요. 아직 아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반이에요. 할 수 있어야 돼요. 계속 하는 내내 집중해서 지켜야 될 거를 머릿속에 염두해서 그려야 돼요. 쌤 뒤에서 보면은 미동이 별로 없죠. 근데 눈은 진짜 심하게 왔다 갔다 해요. 이미지하고 그림하고 그걸 알아야 돼요. 이제 그 다음 마지막 붓은 채도 높은 면을 한번 돌고 그리고 물붓을 이제 끝낼게요. 그 다음엔 드로잉 붓질 들어가면 돼요. 채도가 높은 면은 당연히 가까이 있는 센터에 있는 면이겠죠. 그죠? 물이 많았죠 처음에. 그죠? 네, 그래서 크게 들어갔어요. 크게 이걸 하나의 면으로 보는 거죠. 뭐 하나의 선상으로. 그죠? 얘도 마찬가지 센터에 여기만 좀 채도를 높였죠. 이렇게 덩어리를 신경을 써서 포물선으로 다 해석을 하면서 하는데 어떻게 덩어리가 안 나겠어요. 그죠? 이렇게 되고 얘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꺾여서 뒤로 가죠. 얘, 이 손가락이. 예. 그리고 여기 같이 꺾고. 그죠? 예, 같이 꺾고. 드로잉 붓질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묘사하는 붓질이지. 그래서 내가 드로잉 붓질을 부분적으로만 해서 드로잉 붓질 한 부분과 안 한 부분을 비교해 볼게요. 자, 요렇게 만들어서 납작하게 다들 알겠지만 요런 거 같은 경우 여기도 어두운 면이고 여기도 어두운 면이죠. 이럴 땐 같이 해도 돼요. 그리고 나눌 때는 요렇게 나누면 되잖아요. 그리고 얘는 요렇게 갈고리처럼 요렇게 생겼어요. 얘도 요래 생겼잖아요. 좀 떨리더라도 요렇게 해요. 그리고 같이 해도 돼요. 이렇게. 이게 드로잉 붓질이에요. 이렇게 같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요 모양만 달랑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묶어주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할 수 있는 게 드로잉 붓질이에요. 봐봐요. 여기 하나의 붓이잖아요. 한 붓이잖아 이거. 근데 여기는 진하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연하죠. 얘가 힘을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봐봐요. 이거는요 중간이죠. 이렇게 다양한 톤을 한 방에 넣을 수 있는 게 드로잉 붓질이에요. 요렇게 모양을 붓끝으로 만들었죠. 그럼 요렇게 돌려가지고 여기 중간 톤도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게 드로잉 붓질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리고 반복해도 되죠. 안 일어나죠 종이. 지금 포물선으로 요렇게 요렇게 올라가죠. 요렇게. 그죠? 지금은 힘을 빼서 연하게 내 그리고 있죠. 이렇게 크게 요렇게 해도 돼요.
이 어차피 같이 구부러진 이 꺾이는 면이죠. 여기는 또 밝으니까 엄청 힘을 빼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진하게 다 할 수 있어요. 봐요. 진하게 했죠. 그만큼 힘 조절로 인해 가지고 단계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말아줄 수도 있겠죠. 그럼 붓을 방향대로 잘 돌려야겠죠. 이렇게 이렇게도 하고, 얘는 또 약간 이런 보물선이죠. 그죠? 이렇게 해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붓끝으로 이렇게 좀 끊어줄 때는 이렇게 정리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드림 붓질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엄지손가락이 중요하고 가까이 있는 부분이니까 엄지손가락을 한번 드림 붓질해서 나머지 부분하고 비교해 볼게요. 소묘하듯이 이 붓 하나하나 결이 마치 연필이라고 생각하고, 연필은 선을 모아서 면을 만들잖아요. 붓 하나하나가 소묘할 때 그 선이라고 생각하고 소묘하는 것처럼 만들라는 거예요. 소묘의 원리를. 계속 바꿔주세요. 요렇게는 요렇게, 여기는 요렇게. 그죠? 안 빨았어요. 붓 안 빨았어요. 물만 얹어왔어요. 드림 붓질은 소멸력으로 하기 때문에 필력이 중요하죠. 여기 주름 있잖아요. 주름은 붓끝으로 이렇게 그리세요. 알았죠? 여기 주변하고 봐봐요. 어때요?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내가 되게 천천히 그린 거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죠? 이래서 드로잉 붓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이렇게 보니까 그 붓결 하나하나가 연필처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뒤에서 보면 보송보송한데 가까이서 보면은 요렇게 남아있죠. 그죠? 힘 빼면 이렇게 연결도 되게 잘 되잖아요. 이런 데가 밝은 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덮어주기도 좋단 말이에요. 얘는 이렇게 생겼죠, 결이. 근데 내가 오른손잡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하세요. 주름도. 주름은 약간 붓끝으로 이렇게 해도 되죠. 이 방향을 계속 바꿔서 연결, 이렇게 덩어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봐봐요. 이거 어두운 면과 어두운 면의 만남이죠. 이럴 때 이렇게 분리만 하지 말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같이 묶어줄 수 있다는 게 이 붓의 되게 특징이에요. 이렇게. 너희가 소멸을 하면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톤, 이거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봐봐요. 이런 톤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톤이. 이거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게 필력만 되면은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붓 방향을 바꿀 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바꾸고 또 다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바꾸죠. 예, 네, 그럴 때, 계속, 이게, 붓을 이렇게 하고 또 바꾸고 칠한 게 아니라 칠하면서 바꾸세요. 알았죠? 칠하면서 바꾸세요. 예? 네? 예, 네,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칠하면서 바꾸세요. 바로. 이해 돼요? 만들어지고 있죠. 그죠? 예. 신통방통이죠. 뒤에 있는 손가락은 채도를 조금씩 떨어뜨립시다. 알았죠? 그러면 틴트를 조금 더 써줘야겠죠?
드로잉 붓질을 다시 보여줄게요. 붓을 너무 앞에 잡지 말고 여기 새끼손가락 길이만큼 잡아주세요. 붓이 넓적하게 됐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붓끝이 나와서 형태를 정리할 수 있고, 이렇게 넓적한 면으로 하면은 면 처리가 되고, 그거를 돌려가면서 하는 게 드로잉 붓질이죠. 이런 것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형태를 마무리하고 또 이렇게 세로로도 말아주고, 그죠? 자, 드로잉 붓질 오늘 내가 좀 설명하고 싶은 거는 이 발꼬락과 이 발꼬락의 경계 있잖아요. 다 이렇게 만나잖아요. 이렇게 막 만나잖아요. 하나하나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계속 만나잖아요. 그럼 요 사이에 요 사이를 이제 경계를 요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드로잉 붓질은 뭐냐면은 요 사이에 경계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덩어리도 만들어주는 게 드로잉 붓질의 장점이에요. 그거를 오늘 설명하려고 해요. 요렇게 경계만 그려주는 게 아니라 요렇게 경계 그려주면서 요렇게 덩어리도 내줄 수 있다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한꺼번에 하는 거,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이제 여기를 그려요. 발꼬락 사이를 이제 나누잖아요. 요렇게 나눌 때 요 붓으로 요렇게도 해주는 거, 여기도 말아주고, 그거를 같이 해줄 수 있는 게 드로잉 붓질의 최대의 장점이에요. 이걸 같이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또 나누고요. 그걸 같이 해주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말리고 얘도 말린 상태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붓을 돌리는 거죠. 여기도 발꼬락과 발꼬락 사이 경계를 이렇게 나누면서도 얘가 갖고 있는 톤 넣어주고, 여기도 말리는 톤이 있겠죠? 이걸 같이 하면서 또 나누고,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하는 거예요. 형태를 만들어주면서도 또 톤을 만들어주는 거 있죠? 그걸 같이 하는 거예요. 흔들려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 인체의 모양들이 흔들려요. 자로 재듯이 그런 형태들보다는 인공물도 아닌데, 그죠? 자, 나누고 얘는 얘대로 돌려주고. 봐요. 이런 주름도 꾸불꾸불하잖아요. 어차피, 그죠? 예. 최대한 결대로 방향에 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죠? 이렇게 돼서 얘가 싹 올라와서 요렇게 내려오죠. 그죠? 자, 이런 것도 여기 그림, 내가 항상 그림자 하면서 요렇게 약간, 무슨 말인지 알죠? 형태와 형태 사이를 나누지만 말고 요렇게 넣어주면은 덩어리 요렇게 하라고요. 이런 거는 이렇게 작은 이제 원기둥은요, 이렇게 포물선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덩어리가 되게 잘 나요. 이렇게 힘 조절 잘 해가지고요. 자, 여러분 여기 발가락 사이 있잖아요. 어둠하고 여기, 그거는 당연히 보이죠. 누구 눈에나. 근데 여기 발가락에 돌아가는 거 요 면 보여요? 그게 이제 착시 때문에 하얘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여요? 빛이 이쪽에서 오잖아, 그죠? 지금 약간 요런 데 있잖아요. 요런 데가 지금 드로잉 붓질 좀 많이 해가지고 선적인 느낌이 많잖아요. 그러면 물붓 들어가도 돼요. 알았죠? 여기. 요럴 때 이제 물붓을 한번 더 덮어줘도 돼요. 이제 요럴 때, 요럴 때 물붓을 한번 요렇게 덮어줘도 돼요. 이거 작은 이 핏줄이요, 까다로워요. 너무 과해도 안 되고, 그죠? 볼륨이 안 나면 당연히 안 되고. 이거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자, 이제 드로잉 붓질을 하니까 어제와는 사뭇 다르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그리기 시작하면 이제 이 완성의 끝은 한계는 없어요, 그죠? 이 작은 구조도 엄청 찾아줄 수 있고,
비슷한 그 톤에 맞게끔요. 지나쳐지면은 당연히 지저분해지고 오히려 완성도가 높아도 보기 싫게 되죠. 요래 요래 요래잖아요. 그죠? 요래 타고 올라가고 또 타고 또 요렇게 올라가요. 그죠? 요게 이제 누워있는 작은 원기둥이어서 여기 중간면이 적당하게 있어요. 여기 중간면이 맞죠? 그러면서 조금 같이 이렇게 덮어주는 것도 하세요. 이게 드로잉 붓질의 묘미예요. 같이 덮어주는 거 있죠. 이게 같이 덮어줘도 안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눅눅해지고, 그죠? 무엇보다도 요즘에는 아주 섬세하고 사실적이고 꼭 사실적이기 사실적으로 똑같이 해야 된다 사진처럼 똑같이 해야 된다기보다도 대상에 대한 진정성이라 그래야 되나? 무조건 똑같이 그려야 된다 틀리게 그리면 안 된다 보다도 닮아야 된다라는 거 닮아야 된다는 거는 그 대상에 대한 진정성으로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렇다면 진정성의 문제로 진정성에 대한 용구로 대상을 관찰하면 똑같이 그린다 해서 연출을 한다는 것도 들어갈 거예요. 아마 더 그 사람답게 그리기 위해서 연출, 자신의 연출, 연구. 사람에게서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이미지에서 느끼시는 거나 분위기에서 느껴지는 것들, 그죠? 그것까지도 내가 그리고 싶다라는 욕심을 가지고 그리세요. 무조건 요즘에는 뭐 사실적으로 그래 하니까 라는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 자, 그럼 여기 지금 내가 그리고 있는 여기 작은 핏줄들이 이 큰 구조 안에 흡수가 됐어요? 작은 구조 안에 밑에 큰 구조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그려야 돼요? 따로 놓으면 안 돼요? 자, 요게 이제 드로잉 붓질이에요, 여러분. 자, 시간이 얼마 많이 걸리지 않았죠? 시간은 속도로 그리는 게 아니에요. 빨리 그린다는 거 속도로 그리는 게 아니에요. 많이 그린다는 거 속도로 그리는 게 아니에요. 관찰이죠. 집중력. 그죠? 관찰, 집중력. 그러면 빨라지죠. 넓은 시야. 그죠? 집중력 있게 관찰해야지 생기는 거잖아요.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는 신중히 가라는 거죠. 그죠? 신중히 정확하게.